현일 준 시사 박교재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과입니다. 레슨 7. 자, 7과 전체적으로 무엇을 배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화 파트라고 하죠. 대화 파트에서는 의견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 묻고 답하기입니다. 자, 의견 묻고 답하기에서 대표적인 표현, 대화 한 가지가 나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너는 생각하니? 대하여 그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 그랬더니 I think it's great. 난 그것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생각하니?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I think 대시 생략됐죠. 겉 만드는데 I think that 더 마스크 대시 왔고요. 더 마스크 is great. 자, 의견 묻고 답하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의견을 묻는 표현을 우리말로 써보면 너는 그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I think it's great. 뭐 나는 생각한다. 영어스럽게 뜻을 쓰면 나는 생각한다. It's great. 그것이 훌륭하다고. 나 그게 마스크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 이렇게 A가 너는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난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 바로 먼저 이겁니다. 자, 우리말로는 너는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니까 하우네 하우. 근데 이거 절대로 하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자, what을 써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sk? 이렇게 해야 돼요. How do you think about the mask?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돼. 첫 번째 조심해야 될건 우리말 해석으로 너는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석되니까 이 자리에 how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가 하나 있는데요.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할 때는 think about 수거를 외워야 된단 말입니다. 또는 think of. think about이나 think of 하면 뭐뭇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수거도 외워야 된다. 자, 좀 이따 본격적으로 수업할 때 대화 파트에서 이 자리에 왜 how를 쓰면 안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what이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 I think that it's great.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유 묻고 답하기는, 뭐, 먼저 대화를 볼까요? Why do you need the mask? 왜 너는 필요로 하니? 그 마스크를. 너그 마스크 왜 필요해? 그랬더니, Because I will do a traditional Korean mask dance.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전통적인 한국의 탈춤이라 해석하면 되겠죠. 마스크 쓰고 추는 춤이니까 탈춤. 내가 전통 한국 탈춤을 출 것이기, 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거 뭐 이유 묻고 답하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니까 왜 라는 표현이고 영어로 why죠. 왜 필요한지 why do you need. 뭐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싶으면 why do you like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에 가는 이유가 궁금하면 why do you go there 이런 식으로 why를 사용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y라고 사용해서 물었을 때 because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뭐 I will do 하면 내가 할 것이 다인데 because가 붙었으니까 다자 떨어지고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화 파트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What do you think about 뭐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I think tha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What do you think about? 색깔이 별로 눈에 안 띄네요. 예. 이것도 색깔이 눈에 안 띄네. 그 다음에 why라고 묻고 because를 사용해서 because 뒤에 누가다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대화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형식은 문법이죠. 문법. 문법에서는 뭐가 나오냐? 접속사 because에 대해서 하겠대요.
오케이. 먼저 예문 나와 있는 거 보면, People enjoy the game. 사람들이 그 게임을 즐긴다. Because the game is easy and fun. 그 게임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람, 요 부분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긴다. 여기 누가다 여기 있고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사람들이 즐긴다. 뭘 즐기는데 그 게임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만약에 이 대답을 듣고 싶은 의문문을 만들면 Why do people enjoy the game이겠죠? Why do people enjoy the game? People enjoy the game because the game is easy and fun. 그러니까 이거 뭐 이유 묻고 답하기라는 대화 파트에서 사용했던 게 문법에도 사용되는 겁니다. Because 접속사, 뭐 접속사라고 썼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누가다가 있어야 돼. 그것이 쉽고 재미있다였는데 because 때문에 그것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로 바뀌죠. 자, 그다음에 부가 의문문이 나오네요.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은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예문을 보면 The boys are playing the game, playing a game. 남자아이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중이다. 게임을. 남자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중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뒤에, 자, 부가 의문문은 다른 말로 하면 덧붙인, 그러니까 평서문 뒤에 묻지 않는 문장이죠. 묻지 않는 문장, 평서문 뒤에 덧붙인 의문문을 보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평서문은 마침표 찍는 걸 얘기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여기 그냥 마침표 하고 끝나겠죠. The boys are playing a game. 남자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평서문인데, 그 뒤에 Aren't they? Aren't they?를 붙여서 그렇지 않니? 게임하고 있는 중 아니니? 라고 덧붙였죠. 그래서 뭐요 뒤에 생략된 말 Aren't they playing a game이겠죠. Aren't they playing a game? 플레이어 게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 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이야. 생략되었습니다. Aren't they playing a game? 그들은 게임하고 있는 중 아니니?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의문문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먼저 단어 파트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Vocabulary intro. 단어 소개.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artist가 보이네요. artist. 화가, 예술가 이런 뜻이죠. 뭐 화가라고 뭐탁 집어서 얘기하고 싶으면 이거는 페인터라는 단어도 있죠. 페인터 하면 화가고요. 아티스트 하면 예술가, 화가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다른 뭐 요거 파생어라고 합니다. 파생어. 아트란 단어가 있죠. 아트. 아트는 예술 이런 뜻이죠. 자, 아트는 명사입니다. 명사. 자, 명사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는 뒤에 IST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피아노라는 명사가 있죠. 피아노. 피아노를 가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피아니스트 만들죠. 피아니스트. 오케이. 오는 빼고 IST 붙여서. 그래서 명사를 가지고 어떤 명사를, 동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er 붙입니다. 비교해서. 동사를 가지고 비교. 예를 들어서 노래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노래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가수를 만들 때는 이때는 er를 붙이죠. 동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er 붙인다. 하지만 명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IST, 피아노, 피아니스트. 뭐 첼로 이런 단어가 있죠. 첼로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첼리스트. 이렇게 만들죠.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 첼리스트. 그래서 IST를 붙여서 명사를 가지고 art, 예술인데 예술하는 사람 할때 artist 이런 식으로 IST를 붙입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oard가 보이죠. board. 예, 우리 보드게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보드는 뭐 어떤 특정 목적과 넓은 판을 얘기합니다. 뭐 벽에 이렇게 걸어둘 수도 있고요. 벽에 걸어둘 수 있고, 바닥에 게임할 때 바닥에 놓고, 뭐 블루마블 게임 같은 거할 때, 그럼 보드게임이죠. 볼드. 뭐, 볼드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면, 볼드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동사로서의 뜻은 탑승하다라는 뜻입니다. 탑승하다. 자동차 같은 거에 타다, 비행기 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볼드. 오케이. 그래서 어떤 판이라는 명사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탑승하다, 볼드.
그 다음에 세기, century죠, century. century의 영영 푸리는 이렇게 되겠죠. century의 영영 푸리는 one, hundred years. 이런 뜻이죠. 100 years를 century, 세기. 뭐, 지금 21세기다. 이런 얘기 하죠. 예, 100 years. 선생님, 2022년인데 왜 21세기예요? 자, 뭐 1년부터 시작해서 999년까지가 1세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부터 시작해서 1199년까지가 2세기가 된 거예요, 2세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2000년대는 21세기가 됩니다. 여기 20이라고 써 있네. 왜 세기는 21세기지? 요게 1세기니까. 여기서 벌써 1을 가져가 버렸죠. 앞에 천 단위가 없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씩 더해 줘야 되겠죠. 앞에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에 플러스 1을 해야지 21세기. 뭐1900 1900뭐1980년 이럴 때는 몇 세기겠어요? 20세기였죠, 20세기. 더하기 1을, 19 더하기 1 해서 세기라고 하니까. 뭐,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Century는 100 years다. 오케이. 그 다음에 Circle. 1이 있죠, Circle. 1. Circle하고 같은 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이란 뜻으로는 Round도 있습니다. Round. 이것도 1. 뭐, 또 둥근. 이런 형용사도 있고요. 오케이, circle. 그 다음에 culture, 문화죠, 문화. 야, 그래서 얘 형용사형 보겠습니다. 형용사형의 뜻은 문화적인 이런 뜻일 거고요. 단어는 cultural입니다. cultural, 문화적인. culture는 문화, cultural은 문화적인. 얘는 명사, 얘는 형용사. 무엇, 얘는 어떤.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쭉 검토해 보면, 얘셀수 있죠. 한 명이면 an artist 할 거고요. 두명 이상이면 artist 하고 s 붙일 거고요. board도 마찬가지, aboard. 판이란 뜻일 때셀수 있고요. aboard, 복수형, boards. 그다음에 century도 셀수 있죠. a centur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복수형인 경우에는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복수형은 centuries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circle 셀수 있으니까 하나의 원이면 a circle, circles 이런 식으로. 하지만 culture도 셀수 있네요. 셀수 있는 명사니까 하나의 문화 a culture, cultures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셀수 있는 명사였습니다. 오케이. 셀수 있으면 선생님 C라고 쓴다 했습니다. C. Countable None 이란 뜻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 오케이. Dancer. 셀수 있죠. A dancer, dancers 하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사람, 아티스트도 사람이고, 댄서도 사람인데, 댄서 같은 경우에는 댄스의 뜻이 춤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춤추다라는 동사죠, 동사. 동사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er이나 r을 붙인다 했고요. 명사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ist를 붙인다 했습니다. 자, 페인터 같은 경우에도 paint라는 동사죠. 그림을 그리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er, 명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ist. 뭐 팬은 부채란 뜻도 있고 말 그대로 뭐 어떤 연예인 좋아하는 팬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선풍기란 뜻도 있어요. 선풍기, 팬. 이게 셀수 있는 명사고요. A fan, fans. 그다음에 folk game. 자, folk 하면은 folk의 뜻이 뭐냐면 people의 뜻입니다. people. 사람들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던 게임이니까 민속놀이가 되는 거죠. 민속놀이, 뭐 우리나라 민속놀이, 뭐 윷놀이, 자치기, 뭐 제기차기 이런 것들이 folk 게임이죠. 오케이. 뭐 민속, 뭐 민요 같은 경우에 민요는 그럼 뭐겠습니까? 민요는 folk song이겠죠. folk song, 민요, folk 게임, 민속놀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어떤 게임이나 노래 같은 것들을 포크를 붙입니다. 포크 게임, 포크송.
오케이. 그 다음 L이 소리 안 나요? 폴크가 아닙니다. 포크입니다. 폭송, 폭게임. 오케이. 셀수 있는 명사고요. A folk game, folk games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grandparent, 조부모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한쪽을 부르는 거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grandparents라고 복수형 쓰면 되겠죠. 뭐 요거 가지고 뭐 비교해서 손자, 손녀 이런 단어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손자는 grandson이고요. son. 손녀는 granddaughter. grand 다음에 daughter. granddaughter. 이게 딸이란 뜻이고 이거 아들이란 뜻이죠. daughter 정도 알고 있죠.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중1이면. 다음 holiday. 명절이죠, 명절. 셀수 있는 명사고. 잠깐만요. 얘도 셀수 있으니까. 오케이. 메시지 전송하라는 적 없고요. 셀수 있고, 얘도 셀수 있네요. A holiday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Y로 끝났, Y로 끝났는데 이거는 모음 Y죠. 모음 Y니까 holidays 이렇게 그냥 S만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까 Y로 끝나는 거, century의 복수형과 holiday의 복수형은 똑같이 Y로 끝났지만 얘는 자음 Y니까 IES고, holiday의 복수형은 그냥 S, holidays. 뭐, 추석이라든지, 뭐, 설날, 이런 걸 holiday라 하죠. 자, 그 다음에 life, 삶, 생활,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생명,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고요. 요거 조심해야 될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수형은 a life 이렇게 쓸 거고요. 복수형이 어떻게 되냐? f 소리로 끝나니까 f 소리로 끝나니까 f를 v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살다라는 동사에 does가 들어간 형태랑 생긴 게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he leaves라고 읽어야 된다 했어. 동사일 때는 leaves라고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life의 복수형일 때는 똑같이 스펠링은 똑같은데 lives라고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lives. 그래서 얘 소리가 여기는 I고 여기에 소리는 E 소리죠. 그는 산다. He leaves. 생명들 lives.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발음 주의. 그 다음에 마커 셀수 있는 명사 뭐 윷놀이 같은 거할때 우리가 뭐돌 있죠 돌돌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하는 위치를 표시해 놓는 거 그런 걸 보고 마커라 그러죠 마커 뭐 마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부터 왔죠 마크는 그러면 품사가 er 붙여서 사람이나 어떤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동사고요 동사로서의 뜻은 표시하다겠죠 표시하다 마커 오케이 그 다음에 mask 쓸수 있는 명사 a mask, masks 여기 S 붙이면 masks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마스크들 이란 뜻이겠죠 또 뭐니 자그 다음에 painting 뭐 painting의 뜻은 뭐 그림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ing 붙인 거니까 뭐 그리는 중인 그리는 중인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는 것이 될 때도 있겠죠. 그리는 것. 그림이란 뜻도 있고요. 페인팅. 뭐 페인팅 같은 말은 픽처가 있죠. 픽처는 그림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사진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셀수 있는 명사고요. 페인팅, 페인팅즈. 다음 펌킨 셀수 있는 명사. 펌킨, 펌킨즈. 그 다음에 road 셀수 있는 명사 a road 그 다음에 복수형 roads 길 도로란 뜻이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road 그 다음에 rule 계속해서 셀수 있는 명사만 계속 나오네요 한 가지 규칙 a rule 여러 가지 규칙들 rules 그 다음에 rule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로우.
그래서 요거 파생어 중에 뭐가 있냐면 룰러가 있는데요. 룰러는 무슨 뜻도 있냐? 자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란 뜻도 있습니다. 통치자. 룰러. 규칙, 통치하다, 지배하다, 룰러, 자, 통치자. 그 다음, seafood는 셀수 없으니까 UC죠. uncountable noun입니다. a seafood 하지도 않고, seafoods 하지도 않는다. 이건 food하고 똑같죠. food 음식이란 동사, 아니, 음식이란 명사. 셀수 없어서, a food나 foods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해산물 같은 경우에 합쳐진 단어죠. sea, 바다란 뜻의 sea와 food, 음식 합쳐졌으니까 당연히 해산물이겠죠. 뭐 shrimp라든지. 그 다음에 뭐 shell, 조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clam. 그 다음에 또뭐 crab, 꽃게 같은 거, 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seafood. 뭐 이외에도 또뭐김 같은 거, 뭐 black pepper 이런 것들 seafood에 속한다. 얘들은 다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다음 section, 부분, 구획. 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걸 section이라고 하죠. section 셀수 있는 명사고요. a section, sections. 오케이. 나누어 놓은 것을 sectio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shape 셀수 있는 명사. 한 가지 모양, a shape. 모양들, shapes.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형태를 어떤 형태를 만들다, 어떤 형태를 형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hape. 오케이. 그다음에 사운드가 보이네요. 사운드가 소리란 뜻일 때는 뭐 보통은 셀수 없는 명사로 쓰입니다. 근데 사운드는 동사로서 뭐뭐하게 들린다, 뭐 that sounds good, 그거 괜찮겠다, 뭐 상대방이 뭐 shall we dance, 뭐 shall we, 뭐 why don't we play a board game 했을 때 that sounds good 이렇게 할 때는 괜찮게 들린다 이런 뜻이었죠. 그 외에 소리란 뜻도 있고요. good sound 좋은 소리, bad sound 나쁜 소리, loud sound 큰 소리. 오케이. 그다음에 space. space는 공간 또는 우주란 뜻을 갖고 있죠. space 공간 우주. 오케이. space. 그다음에 type. 타입은 종류, 유형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냐? kind 하고 sort가 있죠. kind는 형용사로서는 친절한 이란 뜻이지만 명사로서는 종류란 뜻이 있습니다. sort 명사로서 종류란 뜻이고요. 그래서 type, kind, sort 이거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는 것을 익혀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 자리에 얘 대신에 뭐 넣을 수 있니? 그 다음에 얘셀수 있습니다. 셀수 있어서 한 가지 종류, a type. 여러 가지 종류들, types. 마찬가지, 한 가지 종류, a kind, kinds. 이런 식으로. 종류들. 친절한들, 아니겠죠. kinds. 이러면 이건 무조건 뭐 종류란 뜻으로 쓰인 것의 복수형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계속 명사가 나오네요. village. village, 마을, 촌락 이런 뜻인데요. 뭐 village,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명사인데요. village보다 사람들이 좀더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뭐가 된다? town이 되죠. town. town보다 더 커지면 city가 되겠죠. city가 더 커지면 country, 나라, 국가가 되겠죠. 오케이. 그중에 village가 가장 작은 촌에 사람들 모여 사는 곳, 그런 것을 village라고 한다. 셀수 있는 명사고요. A village, villages. 그 다음에 where이 나오는군요. Well. 자, well 조심해야 될 단어겠죠. 그동안 where의 뜻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었다? 글쎄, well, I don't know. 글쎄, 난잘 모르겠어 이런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서 어찌 잘 이란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어떤 씨로서는 건강한 이란 뜻도 있다는 거다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You don't look well. 너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형용사 어떤 씨 어떤 건강한 어찌 부사 잘
이것도 부사고요. 글쎄. 근데 명사로서 우물이란 뜻이 있고요. 우물이란 뜻이 때쓸수 있으니까 well 또는 뭐 wells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well 이 우물이란 뜻도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네. 동사 block 막다. 물론 명사로서 뭐 이렇게 뭐 go straight to blocks 뭐두 블럭 직진하세요 할때 쓰이죠. 어떤 건물이 모여 있는 어떤 섹션을 보고 블럭이라 하죠. 말고 그냥 블럭이라 합시다. 블럭. 오케이. 어떤 덩어리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덩어리를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동사로 쓰이면 블럭 막다란 뜻이고요. 배구할 때 배구 중계할 때 보면 뭐 블락킹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블락킹. 뭐 블락킹에 성공했다. 막는 것에 성공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릴 때, 그 네트 가까이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양팔을 위로 올려서 공이 강하게 넘어오는 것을 막는 행위를 블락킹이라고 그러죠. 블락킹. 막기, 막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블락. 막다. 동사고요. enjoy. enjoy doing만 좋아하는 동사 나왔죠. 대표적인 거. enjoy doing. 뭐, enjoy 뒤에 어쨌든 명사가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사를 집어넣고 싶으면 doing의 형태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뭐 enjoy seafood 이러면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 enjoy eating seafood 이런 식으로 쓴다. 동사고요. 뭐 3인칭 단수형은 s만 붙이면 되죠. does가 들어있을 때 모음 플러스 y니까 s만 뭐 she enjoys, she he enjoys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대표 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enter, 들어가다, 참가하다인데요. enter도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방 안에 들어가다 할땐 enter the room이라고 해야지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enter의 정확한 뜻은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enter의 뜻이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가다니까 어디 어디 안으로란 뜻의 into를 쓰면 이 말을 두번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안 됩니다. 자, 엔터는 누구 같다? 비짓과 같지. 비짓하고 비슷한 성격이지, 고하고는 다른 성격이라 이겁니다. 비짓 코리아라고 해서. 자, 앞만 길어봤자 명사를 그냥 전치사의 도움 없이 쓸수 있단 말입니다. 비짓도 마찬가지. 전치사, 비짓 투 코리아 하지 않죠? 하지만 고 같은 경우에 고투 코리아 해서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지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엔터하고 비짓의 공통점은 명사, 전치사 없이 명사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nter into the room. 정리하면 enter into the room 하지 않도록 enter into the building 이런 식으로 enter into the box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enter the room, enter the build. Enter the building. 그 다음에 뭐 또, Enter the box. 이런 식으로 명사를 그냥 써야지. 전치사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ld. hold는 잡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멈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3단면신 hold, held, held. 뭐, 지금까지 나온 동사 중에서 3단면신 안한거 있나? 뭐 얘들은 규칙 변화니까 enter, entered, entered, ed 붙이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enjoy, enjoyed, ed 붙이면 되죠. 얘도 ed 붙이면 되죠. block, blocked 이런 식으로. 근데 hold는 불규칙 변화니까 외워도 두셔야 되겠죠. hold, held, held. 다음 계속 동사가 나옵니다. move, 이동하다, 이사하다. 다음에 얘또 감동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감동시키다. 오케이, move, 이동하다, 이사하다, 감동시키다. 규칙 변화하니까 move, moved, moved. 그다음 계속해서 동사 welcome. 뭐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 익혀두면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단어죠. Welcome to Korea. 이런 식으로 to를 써줘야 되죠. Where에 대한 대답을 뒤에 붙입니다. Welcome, 환영한다. 어디에 온 것을? To Korea, 한국에 온 것을. win도 불규칙 변화죠. win 1-1 하는 거 아시고요. win the game, 게임에서 승리하다. 반대말은 lose the game이죠. lose의 3단면신 lose, lost, lost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W가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발음은 wrestle. wrestle 가 아니고 wrestle입니다. wrestle. 여기까지 소리가 wrestle. t도 소리 안 납니다. t도 소리 안 나요. 얘 소리 안 나고, 얘도 소리 안 나기 때문에 발음은 wrestle. 우레스트리, 우레스트리 아니고 그냥 wrestle입니다. wrestle. W와 T가 소리 안 나는 거, 레스틀레라고 소리 날것 같은데, 레스틀레가 아니고 발음은 레소. 오케이. 그래서 여기 W하고 T가 소리 안 난다는 거, 그래서 발음이 레소. 뭐 여기 ing 붙이면 형태 E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발음은 레슬링이겠죠, 레슬링. 레슬링 알죠, 레슬링. 몸싸움 하다. 레소.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네요. 동사 쭉 나왔었고요. 동사 요렇게 나왔네요. 동사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보입니다. Come on, come on. 보통의 평범한 이란 뜻이죠. Come on. 같은 말은 usual, norma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 usual, normal, common. 뭐, common 같은 경우에 실제 문장에 쓰일 때 이런 식으로 we have many things in in을 붙여서 in common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We have many things in common의 뜻은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We have many things.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 어찌 공통적으로. 이건 공통적인인데 전치사 붙이니까 공통적으로가 됐네요. In common. 오케이. 그래서 common, 평범한, 보통의. 반대말. 반대말은 common의 반대말은 in common이겠죠. in을 붙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겠죠. usual의 반대말은 뭡니까? unusual이죠. 이상한. 노멀의 반대말은 abnormal입니다. AB를 붙입니다. abnormal.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 평범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in common, unusual, abnormal. 평범하는 common, usual, normal. 다음, different. 다른이죠, 다른. different. 다른이고요. 반대말은 같은, same이고요. 그 다음에 different의 명사형. different의 명사형은 difference입니다. 뜻은 차이점이겠죠. 차이점, difference. 명사고요. different, 다른이고요. 같은은 same이고요. 그 다음, famous. 유명한이겠죠.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거고요. 뭐, more famous. 이렇게 하면서 더 유명한 하면서 익혀봤습니다. 오케이, famous, 유명한. 뭐 비교하는 단어, 비교. popular죠.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는 거. popular는 인기 있는입니다. 인기 있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널리 알려진 이란 뜻이고, 이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뜻이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려진, famous.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popular. 오케이. 그 다음에 fantastic, 환상적인. 알죠? 뭐 같은 말은 뭐 great, good 이런 것도 있겠죠. great, good, 뭐 awesome, 멋진, amazing, wonderful. 오케이, 그래서 fantastic, great, awesome, amazing, wonderful 이런 것들 뭐 하나 더 알아둬야 되겠다. terrific, 멋진, 끝내주는. 반대말 많은데요. 그 중에 terrible 하나는 알아둡시다. terrible, terrific 하고 terrible 생긴 게 비슷하지만 terrific은 엄지척이고요. 얘는 그 반대입니다. 끔찍한, 형편없는. 끔찍한, 형편없는, terrible. 끝내주는, terrific, wonderful, amazing, awesome, great, fantastic.
다음에 fork. fork의 뜻은 민속의 라는 뜻이 형용사고요. 아까 전에 사람들의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래서 folk song 하면 민요, folk game 하면 민속놀이. 그다음에 healthy 건강한이죠. 건강한이란 뜻일 때 같은 말 아까 본적 있죠? well. well은 우물이란 뜻도 있고 뭐 글쎄, 잘, 건강한 이런 뜻이 있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교해서 명사형은 뭐다? 건강이란 뜻의 health죠. health. health, 건강, healthy, 건강한. 그 다음에 역사적인 historical. 뭐, historical event. 이러면 뭐겠어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뜻이겠죠. historical event. 역사적인 사건. 명사형은 역사란 뜻을 가지고 있는 history죠. history, 역사. historical, 역사적인 형용사. history. 역사, 명사. Korean, 한국의. 그럼 얘랑 같은 걸 쓰라 그러는데 Japan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Japanese. 얘랑 같은 거, Korean과 같은 걸 쓰라고 했는데 France 쓰면 안 되겠죠? French죠. Korean과 같은 거를 쓰라고 했는데 Germany 쓰면 안 되겠죠? Germany죠, German. Okay, 독일의, 독일어, 독일 사람. 프랑스의, 프랑스인, 프랑스어. 일본의, 일본인, 일본어.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아시죠? 그다음에 other, 다른, 상대편의. 있습니까? 오케이, 뭐 the other team 이렇게 하면 뭐 상대 팀 이런 뜻이겠죠. the other team, 상대 팀, the other team. popular 나오네요. popular의 뜻은 잘 알려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이죠. popular, 인기 있는. 다음, spicy, 양념 맛이 강한 매운이고요. 뭐, 같은 말은 hot 있죠, hot. 자, 맛을 나타내는 말 나왔으니까. 짠, 뭐예요? 짠, 짭짤한, salty죠, salty. 달콤한 알고 있을 거고, sweet. 그 다음에 뭐쓴 씁쓸한 bitter 됐습니까? spicy 그 다음에 뭐가 빠졌지? salty, sweet, bitter 뭐또 생각나면 또 하죠 spicy 매운 그 다음 부사네요 free 하면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에 ly 붙여서 자유롭게 어찌 자유롭게 free는 어떤 자유로운 명사형도 알아둡시다. 명사의 뜻은 자유란 뜻이겠죠. 자유는 영어로 뭐다? freedom이죠, freedom. 자유, freedom. 자유로운 free. 자유롭게 freely.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수거입니다. praises. 수거죠, 수거. a lot of. 많은이고요. a lot of books money. 따져보면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 두 가지가 되는데, a lot of books일 때는 a lot of를 many로 바꿀 수 있죠. many books고요. a lot of money일 때는 a lot of를 much로 바꿀 수 있죠. a lot of는 many와 much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a lot of는 many와 much의 뜻을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면 many로 바꿨으며,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머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미 다 다뤄본 내용이고요. 다음 기타 등등이 보이네요. answer on 이고요. answer on 같은 말은 etc라고 쓰고 etc라고 있습니다. etc. etc. answer on. 그다음에 또뭐 answer on도 있고 answer forth도 있습니다. answer forth. 이것도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answer forth etc. and so on. 그다음 at a time 한 번에 라는 뜻이고요. 자, time이 여기서는 시간이란 뜻이겠습니까? 번 횟수란 뜻이겠습니까? 여기 어가 붙어 있으면 time이 셀수 있는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고, time은 시간이란 뜻일 때셀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번 횟수죠. 한 번에 라는 뜻이죠. 이게 한 번이라는 표현하고 있고, 이거 언제를 만들려고 전치사 붙여서 at a time은 한 번에.
at a time 한 번만 해. 여러 번에 걸쳐서 하지 말고 at a time 한 번에. 그다음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이미 알고 있는 be interested in이죠. I am interested in science. 난 과학에 관심이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come from 뭐뭐에서부터 오다란 뜻이죠. 뭐 I come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온다, 왔다 이 뜻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누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거할 때, 그런 거할때쓸수 있겠죠. come from. come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do나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문장 속에 사용됩니다. come from. get into 뭐뭐에 들어가다네. 뭐뭐에 들어가다. 어디서 배운 거 같은데. 이거 뭡니까? 엔터죠. 근데 enter into 하면 안 된다 했죠. enter the room, get into the room. 방 안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enter를 쓰면 전치사 없이 enter the room. Get into the room. 그 다음에 go back. 되돌아가다고요? 같은 말은 이번엔 return이겠죠. return. 되돌아가다. 얘는 되돌아가다란 뜻도 있고, 돌려주다란 뜻도 있고. Okay, return home. Get go back home. 집으로 되돌아가다. Return home. Go back home. 그 다음에 of all ages 하면 모든 연령대의라는 어떤 시죠? 딱 봐도 뜻이, 근데 길어졌으니까 뒤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People of all age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란 뜻이 형성되겠죠. People of all ages. 그 다음에 put 놓는다는 뜻이죠. A를 놓는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B 위에다가 put A on B. A를 놓습니다. A를 둡니다. B 위에다가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뭐뭐 위에 두니까 전치사 on을 썼죠. put A on B. 그 다음에 take turns. 교대교대로 한다. 뭐 보드게임 같은 거할 때, 이번엔 내가 할 차례다, 그 다음은 네가 할 차례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어떤 게임을 진행하는 거를 보고 take turns라고 했죠. take turns. 그대로 뭐 하다. take turns. 번갈아 가면서 하다. take turns. 오케이. 그래서 시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지금 하는 수업 반드시 뭡니까? 클래스 카드에 있는 단어 3종 세트와 병행해서 같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고했습니다.